자, 이제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4군 육지에 설치했다. 여러분, 근데 뭐든지 말씀드리는데, 나라가 강하고 부강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한대 때리고 싶어져요. 진짜로.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4군 육진 때도 세종조 때 나라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옆에를 한번 때리고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전복공주라 불리는 사람이 누구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열심히 때려팼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는 백의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한다. 그런 사상은 좀 버리는 게 좋겠어요. 다만 옆에를 때리더라도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때려야 되는데, 상대를 안 보고 때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부분이고요. 어떤 강해지면 때리고 싶은 욕구는 생깁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해진 건 사실인데, 상대방을 좀 보면서 때리는 거는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죠. 근데 우리 주변에 때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자, 그래서 4군 육지 개척을 하고, 세종조 때, 훈민정음 창제와 각종 문물을 정비합니다. 이참 위대한 문장입니다. 어? 나라 말싸미 등기게 달라 문자로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러한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이것 뭐 이렇게 하는 이거 저희들 학교 때다 배우시죠? 배우셨죠, 다들? 이걸 배워야지 대학교를 갈수 있으니까 다들 국문학 시절에 이게 무슨 말이지? 외계인 말인가 하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말은 중국이랑 다른데, 백성들이 자기 뜻을 못 펼친다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말을 할줄 아는데 글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다. 참, 이 아름다운 글자, 이런 포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등장한 문장들 중에서 아마 톱3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문장이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글이 나왔고, 한글이 나오면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문자를 가진 국가로서 만들어진. 물론 그전에도 문자는 있었어요. 이두 문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자가 많이 세지면서, 통일신라 때부터 한자 문화가 세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조선 건너가면서 한자 식자칭들은 한자를 자유자재로 쓰긴 했는데, 아무리 자유자재로 쓴다 해도 어릴 때부터 특수한 언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참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 그 사실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영어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영어 발음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혀를 막 굴려서 얘기하는데, 저 때는 저렇게 굴리질 못했어요. 왜? 쪽팔려서. 굴려도 되는 거야. 뭐 요즘은 과감하게 굴리니까 그 언어를 딱 듣는 순간, 이야, 언어 감각이 남다르구나. 영어 잘한다. 근데 한국 때부터 현지인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시키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한 거죠. 익숙하니까 그런가 봐요. 발음 자체를 그래서 요즘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아, 과거에 우리 조선 그 선비들도 저렇게 한자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우리랑 문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걸 배우면서 체득하면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공부하다 보니까 한자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 하긴 했는데, 이거 억지로 만들어낸 기술이죠. 근데 한글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세상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왕이나 아니면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인끼리 아니면 궁궐내에서 아니면 누구 한글로 쓴 편지들 발견되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한글의 파급력이 세졌다는 거. 우리 말, 우리 언어, 우리 어법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했다는 거 정말 좋은 현상인데, 이거를 드디어 세종조 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세종시대 때 상강 행실도도 편찬을 하는데, 이 상강 행실도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성종시대 때는 이 위에 대해 한글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볼수 있게 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힘도 되기도 했어요. 했긴 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그릇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고 동질감을 갖는 그릇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조 때 성안, 진해, 김해 등의 여러 지역명이 새겨진 분총사기가 각 여러 지역에서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지역명이 써 있어요. 왜? 어느 지역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공납했다는 걸 표기하는 겁니다. 그릇의 형태, 크기,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이런 이런 형식의 이런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릇들이 통일성 있게 제작이 된 겁니다. 지역명만 다르게 표기가 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릇들이 등장한 것도 당시에 세종조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릇 역시 조선 스타일, 조선 스타일로 만들어서 기존의 과거의 고려와는 다른 우리만의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그거를 개성적으로, 독자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청사기의 기법 중에서 이 인화문 기법이 진짜 중요해요. 인화문이 뭔지 아세요? 도장 같은 걸 팍팍팍 찍은 걸 인화문이야 그래요. 근데 이 도장들 다 찍었는데 이 기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도자기들이 가장 고급 도자기들입니다. 당대 최고급 도자기들. 공력도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장들 하나하나 막 찍으면서 그 도공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까요? 허비가 아니고 노력을 해서 집어넣었을까요? 공력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만들 때 힘도 많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도 아주 격식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품격이 있는 도자기 형태의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화문 분청사기가 보통 인화문 분청사기가 분청사기를 제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경매 등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게 인화문 분청사기라는 거. 근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니에요. 완전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개성적인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더 가격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인화문 도자기가 격식이 높고 그릇의 질도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개성의 시대다 보니까 많이 변하게 했죠. 특히 이 인화문 도자기 중에 가장 유명한 도자기가 1462년에 월산대군 태항아리입니다. 월산대군이 누구냐? 월산대군이 누군지 아시는 분? 성종의 형님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정답입니다. 성종의 형입니다, 형. 근데 자기가 형인데도 왕이 못 된 사람이에요. 왜? 성종이 그 누구야? 칠삭둥이 한명예가 장인이었기 때문에 성종이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1462년에 월산대군 태항아리. 근데 이 태항아리가 그러면 이 월산대군이면 당시 핏줄로 볼 때 어떻게 세조의 손자입니다. 첫 손자, 맞손자. 그만큼 최고의 피, 그 최고의 핏줄이 바로 요거 백자가 아니에요. 분청사기로 된 태항아리를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는 인화문으로 팍 찍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물론 위에는 뭐 이렇게 은각으로 뭐 해가지고 흙을 새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만든 거. 여기가 이것이 바로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 가시면은 이 분청사기가 아주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가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분청사기가 격이 아주 높아 보여요. 딱 보는 순간 야, 기품 느껴진다. 약간 양반을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다가오는 어떤 그릇의 맛이 있어요. 균형 감각도 좋고 사진이 더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릇에 가서 보시면은 예쁘다 이런 맛이 느낄 정도의 아름다운 격식을 보이는데 이게 당대 왕족들, 최고의 왕족들도 사용하는 그릇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백자가 전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그 분청사기 중에 최고의 격식을 갖춘 분청사기다. 보십시오.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제작되는 이 백자와 이 굴곡 형태, 이 굴곡 형태, 입구변, 입구 부분의 어때요? 전반적으로 형태가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한데 하나는 분청사기고 하나는 백자일 뿐이죠. 즉 이런 걸 제작하는 도공들이 파견이 돼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렇게 백자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나? 지방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일에 맞춰서 올라와서 백자를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맨 처음에 운영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세조 후반기 말기에 관요가 설립되면서 그 관요 운영은 지방여러 요에 있는 도공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올라가서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민요를 생산하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또 부르면 공납하러 가요. 공납하러 가면은 공납 자체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금을 내는 행위거든. 그 부족부는 저기 밑에서 일하는 다른 민요에서 가져와서 그 사람들한테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 면포 같은 거를
미뇨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면포들을 내면 그 면포를 가져와서 경기도 광주에서 활동 중인 자기 차례가 된 사람들에게 그 면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돈이 면포였거든. 포를 갖다 주고 그걸 잘라가지고 돈으로 거래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갖다 팔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집마다 여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옷 착착착착착착착. 이게 뭐다? 옷만 만들지만 사실상 집에서 돈을 생산하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반가에서 여자 구할 때 자기 아들 와이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잘하는 여자를 구하려 했잖아요. 왜? 집에서 그런 거를 해야지 집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자 혼자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반집 최고 맏며느리나 그 며느리들이 하는 거는 뭐야? 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야! 이렇게 짜자자케 해가지고 이거 못해! 이러면서 이거 하는 거. 그거 하는 여자, 그 카리스마 있고 그거 살림을 만드는 여자,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집에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물론 그 위에 돈은 이 화폐는 여기 있었죠. 청동으로 만든, 아, 구리로 만든 화폐. 근데 이게 조선 말까지도 요 면포로 하는 그 시장이 화폐 시장보다 더 컸어요, 조선이. 그래서 조선이 망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런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제작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릇 디자인들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책 한번 뭐 이거 좀 보십시오. 예. 예. 자, 그리고 한편 야, 이제 요렇게 분청 사기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이야. 이상한 백자가 선물로 온 거예요. 물론 원나라 청아 백자도 일부 개성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뭐 하던데 이런 거대한 청아 백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아 백자는 선덕 황제 명나라 선덕제 때 만들어진 거. 이번에 리움 전시에서 이 도자기 보신 분 계세요? 리움 전시 혹시 가신 분? 봤어요. 이 봤죠? 크기가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15세기, 16세기 청아백자에 비하면 크기가 월등하게 크죠? 근데 이게 세종 시절에 오래이라고, 여기 오래이라고 되는데 세종 실록에 있는 거예요. 다섯 개의 큰 행사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기물 중 하나에 이 도자기가 등장한다는 사실. 요거. 이게 뭐냐? 선덕제 때 백자뿐만 아니라 청아백자도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 선물로 보내주면서 야, 이거 한번 써봐라. 왜? 명나라 황제가 번국한테, 번국 왕한테 보내주는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은 비단 조선왕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 있는 주씨 이름을 지니고 있는 왕들에게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주씨 내부에서도 이렇게 백자 보내주는 김에 너희 조선왕도 우리 그거니까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왕이니까 선물로 보내줄게 해서 이 도자기를 보내줬고 세종조 때는 이 도자기를 보고 깜짝 세종시대 때 놀라죠.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깔끔한 하얀 빛깔에 이렇게 짙은 청화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 이런 도자기를 우리도 원한다. 그리고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청화백자를 제작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분청 사이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왕실부터 백자를 선호하다 보니 백자를 제작하도록 계속 채근거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분청 사기가 자체는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가 준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중국 하면 아 싫어, 이런 사람들이고 특히 20대는 잘 모르겠고 10대 강연은 잘 안 해요. 고등학교 강연 가끔씩 하는데 내가 너 중국 싫어하니?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뭐 대학교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전시하거나 뭘 할 때도 중국 유물은 보지도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 명나라는 지금 미국이랑 비슷한 개념이었다. 우리나라한테. 적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우리 조선에 전쟁이 났을 때 병사까지 파견해 준 나라입니다. 미국이 6.25 도와줬다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미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임진왜란 때 10몇만을 파견해 준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조정이 어쨌든
유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조선 왕이 대대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명나라가 그렇게 위치 우리나라에게 지원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 과거에 미국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지금의 중국을 투영하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미국 같은 나라였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유물을 보시면 아 이런 도자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 청아백자가도 유입 발전할 수 있던 계기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백자 관요를 설치합니다. 이 경기도 광주에 이제 백자 요단지가 쫙 있는데 백자를 요를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온데 그냥 단지가 다 있어요. 굽는 데가 10년마다 평균 10년마다 옮겨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갔다가 땔감이 끊어지면 절로 옮기고 가서 땔감 옮기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런 터에서 이제 15세기 말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초반 이 터에서 이런 청아백자도 발굴됐다는 거 파편이긴 한데 뭐냐 용이 그려져 있는 즉 이런 그릇들을 조선에서도 청아백자가 제작된 이후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분정사기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언급하는데 그래서 요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10년당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자를 제작 그리고 그 백자는 특별하게 왕, 왕족 그리고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진상품으로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백자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청화로 딱 그림을 그리고 여긴 천하로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 이게 1474년에 편차된 이 조선 오래예 중에서도 이렇게 등장한다. 물론 이런 형태의 청동 그릇도 유기 그릇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자기인지 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도자기도 만들어졌다. 이것도 백자입니다, 백자. 그래서 아, 백자가 이런 식으로 도입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백자한테 밀리면서 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점차 내려와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요. 왜? 위에서도 이런 식의 조선 왕실이나 한양에서도 청아백자를 사용하니까 지방에서도 아 그럼 우리도 그림 좀 그려줘. 그래서 분청사기에 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유 그림을 원하시는 분 고객분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오 괜찮은데?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벡터 분장을 해요. 그래서 백자 정도는 아닌데 백자 느낌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청사기. 그래서 이런 분청사기 보시면 박물관 가면 다들 이 물고기 그린 분청사기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만큼 생산도 많이 했고 여러 지역의 박물관에 소장할 만큼 생산도 많이 했고 당시 인기도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뭐 계룡산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충청도에서 주로 이제 좀 부각시키는 작품이긴 하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분청사기가 뿌려지기 시작해요. 민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뿌려지니까 귀할 기법들이 발전합니다. 이게 뭐냐? 귀알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이 붓. 요 붓. 요 붓에다가 발라가지고 씩씩씩씩 하고 그냥 구워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스피드하고 빨리빨리 만들기 위한 대량 생산 기법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알 기법이라는 게 본래 이런 것도 다 귀알 기법이에요. 이걸 다 빼곡하게 귀알로 채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우기도 귀찮다는 거지. 적당히 채우고 보낼 때니까 쓰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들이 이제 제작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인화기법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인화기법은 이거 찍어야 돼요. 밥 먹고 와서 또 찍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어때? 돌리면 끝. 한 사람이 인화기법 하나 만들 거면 아마 이런 도자기 20점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빠른 속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도자기로 개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근데 이게 요즘에 또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현대적인 미감이야. 절대로 이 사람들의 현대적인 미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작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이 사람들은 지금 기준을 보니까 현대적 미감, 우와우, 어떻게 저런 표현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분청사기 기법이 이렇게. 그래서 요즘 도자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요즘에 예술가들이 조각한 도자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재밌다. 시대가 참 바뀔 때마다 미감이 바뀌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 덤벙 기법은 아 이것도 귀찮다는 거야. 이것도 뭐 이거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게 붕덩 유학그릇에서 붕덩에서 빼요. 그래서 그냥 채워진다 이거야. 그게 덤벙 기법이야. 덤벙 기법. 근데 이런 덤벙 기법은 벡터 담은 물에서 담갔다가 끄내면 백자를 원하지만 아직 백자는 아니고 뭐 연질백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형태로 해서 백자 형태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면 돼요.
백자 형태로 만든 그릇. 왜? 백자를 너무 선호하니까 분청사기에서도 분청사기의 기술력에다가 백토를 바르는 방식으로 백자와 유사한 그릇을 만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를 원하는 소비층한테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대주는 겁니다. 백자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이미테이션한 요 물건이라도 써라 이거죠. 요즘에도 이런 문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 근데 이것들이 이거는 실제로도 일본을 건너가서 찻그릇이 된 그릇들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렇죠. 이도다완의 형태가 비슷하죠. 이 차 마시기에 적당한 어떤 크기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면 또 그런 그릇으로 차 그릇으로도 활용이 됐다. 그런데 아, 그림이요? 예. 동으로 이제 빠가지고 분말을 해가지고 칠해서 그리는 겁니다. 군이 중앙박물관에면은 그 빠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리고 회화실에 가면 그게 다 있어요. 물론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색감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덤벙기법이 등장했고 또 지방 제기에서도 이 기알과 덤벙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게 기알기법이 사용된 지방제기고 이건 덤벙기법이 사용된 지방제기. 이건 16세기에 가면은 이런 제기그릇도 막 더 퍼져나가는 거죠. 중앙에서 제사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제사문화가 발달해요. 너희들이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내 미비스 지방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이 그릇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시족의 힘과 가문의 힘을 보이겠다. 이러면서 이 그릇들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제사 문화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지만 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 문화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가족주의의 해체다. 이런 말도 존재하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닮은 시대가 있어요. 바로 북송 시대. 이 송나라 때 아주 활력이 넘친 시절에 다양한 도자기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청자도 있었고 백자도 있었지만 이 자주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이 자주요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이런 용과 물고기 형태의 용 얼굴을 갖고 있는 용. 이 물고기 형태로 있는 이런 것들. 분청사기에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북송시절이고 조선시대잖아. 차이가 좀 큰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그 종로 지역을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재건축해서 팔다 보니까 이거 웬걸이야. 자주요도 많이 발견됐어요. 은근. 근데 그 자주요가 명나라 자주요가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명나라 자주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화 장식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회화 장식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아마 추정을 아마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 기법 안에서도 이런,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자주요 기법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 이것도 보면은 백토를 발라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결국에 그림이 제일 잘 살리려면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얀 바탕에. 자, 보시죠. 물고기가 그려진 우리, 분청사기고, 여기도 물고기가 그려진 우리 분청사기. 참, 물고기가 참 예쁘게 그려져 있죠. 여기 물고기 보십시오. 물고기 예뻐. 여기도 물고기 예뻐. 야, 이거 참. 내가 준비했지만 참 비슷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청사기 역시 다양한 표현 기법이 등장하는데 이거 역시 아마 당시 사회가 지니고 있는 활달한 어떤 그 감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송 시절도 엄청 활달했거든요. 사회가 활달하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북방 세력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물론 조선도 나중에 보면 북방 세력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이상하게 이 송나라 여기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남송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여진한테 무릎을 꿇은 이 조선의 시대를 조선 후기 시대를 마치 남성 시대와 연결시키면서 막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청사기들
뭐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참 분청사기 중에서도 이 리움에 있는 이 분청사기는 대단한 분청사기예요. 왜? 귀알기법,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하는 뭐 여러 철화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음모로 파기도 하고 삼간기법을 하고 모든 이 분청사기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기법들을 다 집어넣은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가 참 멋있는 도자기인데 리움에서 이 도자기를 부각시켜서 주인공으로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도자기 하나만 딱 전시했으면 좋겠어요. 한 공간에다가. 그럼 이 도자기 진짜 주목받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분청사기 기법들을 옆에 다 붙여놓고 이 기법들이 다 만들어진, 다 등장한 것이 바로 요거다! 이러면 이게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 작업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요즘 리움에서는 이 도자기가 사라졌습니다만. 리움이 2004년에 오픈했나요? 2004년에 오픈했을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처음 오픈했을 때 방문한 사람입니다. 근데 2004년에 그거 했을 때 그 뒤부터 한 3, 4년 가까이 유물 교체가 된 적이 없어요. 고미술 쪽에. 거의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가면 이 도자기가 날 반겨줬는데 근래 없어졌어요. 근래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요 도자기. 요 도자기도 참 이 회화적 기법과 여기 왜 연꽃 착 하면 참 아름다워. 이 표현 감각도 보면은 당시 조선시대 초반의 전기에 참 활달하고 강세하던 그 능력이 절로 느껴집니다. 시대가 활달하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런 표현법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사회 전반이 좀 침울해지니까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면은 과거의 이 북송시대 때의 느낌이 또 남아 느껴진다. 실제로도 조선장기 문화의 다양성과 높은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었죠. 이게 무슨 작품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위대했던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던 이 위대한 작품은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어떻게 일본에 갔을까? 그건 모른대요.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존재했다면 국보 중에 국보로 일컬어 진 작품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이 작품의 위대한 점은 그림도 위대하지만 여기 글씨가 안평대군 글씨부터 그 당시 유명했던 문인들의 글씨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 이 그림을 보면서 찬한 글씨들이 막, 그 당시 문화를 또 상징하는 어떤 장면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맞아요. 북송시대 때 유행했던 바로 그런 그림들. 남관이든 뭐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또 위대했던 범관이든, 누구였죠? 이런 정관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인물들이 그렸던 여러 작품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조선화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이다. 그래서 당시 위대했던 북송과 여러 시절에 위대했던 화가들의 여러 장면들을 하나하나 조합하고 만들어서 개성적으로 바로 안평대군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낸 이런 그림들. 이거는 조선 전기 때 갖고 있던 문화의 질과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품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유물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식민지로 삼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는데 세상에는 모르니까 한 20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년 뒤에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사상적으로 완전히 깨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은 조선은 뭘 원했냐? 명나라 다음가는 제2국가로서 딱 이미지를 굳히고 명나라가 인정해주는 제2의 번국으로서 어차피 명나라에서 다 오랑캐인데 오랑캐 중에서는 조금 문화를 익히고 오랑캐 기질을 벗은 오랑캐가 되고 싶다. 그게 우리 조선의 입지였어요. 근데 이 나중에 누루하치 그 다음에 홍타이지는 우리는 오랑캐니까 그래 너 중원 한번 정복해 줄게. 결국에 100만 정도도 안 되는 인구로서 명나라를 정복하고, 그 명나라를 지배해서, 중원을 지배해서, 250년 가까이 청나라가 유지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생각을 좀 과감하게 열 필요성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 너 죽어라, 중국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열어서 과감하고 개방적이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운영되는 그런 국가관을 좀 가지면은 먼 미래에는 진짜로 우리가 중국 죽어라 할 수 있는 나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사상이, 생각이 누구 똘만이 일 되고 싶어 하는 나라. 야,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안전빵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 똘만이 일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야, 좀 이걸 사고방식이 언제 깨질까요? 통일되면 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은 참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조선전기문화의 다양성과 높은 수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한반도 역사상 제일 영토적이나 원로적이나 제일 큰 나라로 인식했대요. 고구려보다 자기들을 더 큰 나라로 인식했대요. 실제로 남북 하나가 다 합쳐져 있다면 꽤 큰 나라입니다. 고구려는 어쨌든 북한 쪽이라면 남한주점 일부를 갖고 있었다지만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람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전기 때 특히 사람들의 자부심은 꽤나 높은 편이었다. 인식하시고요. 그래서 16세기 분청사기 말기에 경상도 민요로 제작된 이 이도다원도 분명히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을 선진국으로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과 문화와 장의 생활 용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그릇도 넘어가서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급 고급 찻 그릇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그 분청사기 책 안에 일본인들이 왜 여기에 빠져서 그걸 했는지에 논 거를 제가 좀 추측해 놨으니까 그건 책을 읽으시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까지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본 도자기 할 때 요 얘기 좀 조금 더 하니까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그릇들을 여러분 직접 보신 분 계시나요? 이런 이도다와? 어? 일본 가서 보신 적도 없어요? 뭐 도쿄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안 보셨구나. 가보시면은 그 도쿄 국립박물관 뭐 주로 도쿄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쿄 그거 하면은 그 요 이도다 한점에 딱 있어요. 이 전시관에 중앙에 딱 있다 쳐요. 여기 전시 이렇게 유리관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럼 일본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한 바퀴 계속 돌고 있어요. 이렇게 뭘 이렇게 볼 게 있나 싶은데도 계속 보는 거야. 나도 이거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막 유면이 이게 누리틱틱해 차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누리틱틱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유미 막 갈라지고 막 요거 하나 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몰라도 막 보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내가 야 참 이 조선 고려 다원 이도 다원 여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착과 관심은 여전하구나.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 근거로 가다 보면 조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역량을 아마 일본인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또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도다와는 이렇게 있다는 거. 그것도 분청사기의 기법이 말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받는 분청사기다 연질백제다 말은 많지만 여튼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이 역시 15세기부터 조선에서 분청사기가 일본으로 옮겨지면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런 기법들 도장 찍고 뭐 했고 이거 다 뭐예요? 조선에서 왕실로 공납을 하던 중앙정부로 공납하던 그릇들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쇼군이 사용하던 찻잔이었고 이거 역시 일본에서 찻잔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건 원래 일본에서는 조선에서는 찻잔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역명이 딱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납하는 그릇이었을 텐데 당시 여진족이나 일본인들 사신이 없는 그릇을 원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옷 안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갔대요. 가져가가지고 지들 쓰겠다고 가져갔어요. 그릇을 내주면은 그릇자 태반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대요. 그릇 서로 가져간다고. 근데 그거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양반들도 그릇만 가져갔는 그러면 그 중간에는 하급 관리들이 가가지고 막 혼나고 막 그랬대요. 그릇 관리 못한다고. 그릇 관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이 이 가져가는데 아니 양반나리 그 가져가 이제 죽고 싶냐고 예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국에도 가가지고 서로도 가져가는 그릇으로서 위상은 있었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자급자군 문화를 넘어서 화려한 청아백자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청아백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보였죠? 이번에 리움에서
요조자기가 리움에서 좀 자랑하는 국보도자기로서 언제나 백자 전시를 가면 이게 딱 위치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맨날 가면 이게 딱 있었던 거야. 도자기가 있었고 다음 시간에 아마 요 도자기의 모본이 되는 모델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명나라에서 제작한 도자기 그걸 보시면서 아 명나라 때 디자인을 많이 우리가 가져왔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 이도다완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도다완 딱 하면은 막 가격 막 천만금이라도 안 벌꾸네 이 뭐 천억이라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막 저런 국보급 이도다완은 아예 거래도 할 수 없는 물건들로만 나오는 거고. 일본에 가면은 뭐 도쿄나 뭐 이런데 오사카나 이런데 그 미술 고미술 경매 같은 거나 아니면 고미술 그런 걸 해요.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분청 사기 중에서 아니면 앱 그런 것 중에서 그릇으로 찻그릇 썼던 경력이 있는 그릇들 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3천에서 뭐 이 정도 있으면.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제가 어느 날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그 시립박물관이었나 북경 무슨 박물관이었어요. 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보고 가는데 그 중국에서 수출용 도자기들을 유럽에 판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 눈이 엄청 초롱초롱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은 물건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들은 막 보물처럼 해가지고 지금도 소장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네. 이거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가들은. 왜? 실제로 당시 제작된 도자기의 80, 90%는 자국 소비를 하고 나머지 생산량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그만큼 외국 나간 물건들은 자국 물건보다 수준이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귀하다 뭐하다 하면서 사용했던 걸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도다완 딱 하면은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문화 아니야. 일본인들이 그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도다완 전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도다완 전시? 그러면서 없는 자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없는 자식이야. 너는 저 나라 가서 성공했으니까 우리 자식 아니야. 박물관 가도 이도다완 형태의 그릇과 이도다완 관련된 전시는 거의 눈치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막사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뭐, 근래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네, 다 그런 용어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일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그릇들을 수집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든 어느 박물관이든 이런 도자기들을 좀 전시하고 알리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릇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의 K-POP이나 K-문화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 한반도 사람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아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부침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 이 강연을 유튜브로 보시는 돈 있는 분들 찍고 있나요? 좀 일본에 있는 도자기들 이도다완을 열심히 수집해 가지고 좀 전시관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는 걸 좀 인식시키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입니다. 우리 자식을 왜 우리가 우리 자식이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죠. 이 그릇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적으로 이 도자기들만 좀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 어떤 형태도 해서 결코 안 비싸다니까요. 이런 국보가 돼가지고 막 이런 도자기 말고 막 일반 이런 찻잔으로 썼던 그릇들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도쿄나 오사카 경매나 아니면 뭐 이런데 미술 고미술 가게 가면 팝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 한 10점만 수집해도 우리 자부심 보여줄 수 있는 한 전시관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한 자리에 이렇게.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한때는 일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긍심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박물관 구경하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아, 저 뭐야? 저 허접한 그릇은 아, 저거를 일본인들은 그 귀하다는 찻그릇을 쓰는 우리나라 말은 역시 일본놈들 해?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우리가 보면서 즐겨야지 우리가 일본놈들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냥 일본놈들 하면 아, 이거 배 아파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박물관 교육도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인데도 우리가 이거를 지워버리고 밟아버리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참 희한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우린 이 한반도는 한반도 문화를 하나 더 일어나려면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 서울대 뭐 저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서울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에서 1등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에서 일하실 때 저희 아버지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싱가포르 국립대로 자기 서울대를 나와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에 그 원서를 냈대요. 석사학 뭐 박사 과정도 하려 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그 네가 서울대에서 했던 그 과정과 그거를 다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도쿄대 출신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도쿄대 출신이라고 그냥 학점만 보고 그냥 들어오라 했대요. 엄청나게 그 자존심 그걸 그 상처를 받았다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국제 무대에서는 엄연히 그런 차이를 뒀다는 거예요. 이 니네 그거 뭐야 해? 그게 뭐 어디서 서울에 있는데 이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 그런 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짱 우리나라 짱.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산업이 발달해서 삼성이나 현대만 이러면서 좀 그게 된 건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 안에서만 짱을 먹고 세계 문화에서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미국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는 이 그릇의 기원과 일본인들도 우리를 이렇게 부강 우리 그릇을 보면서 하는 착그릇으로 기대를 했던 이런 그릇까지도 우리가 무시해서 되겠느냐. 아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현대적 미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미국인들한테 아니면 서양인들한테 보여주고 일본인들이나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도다원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졌는지도 보여줘서 이런 거를 박물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책이 나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강연 끝마치고요. 여러분 질문 시간 가지만 질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딱 그 설인지 모르겠어요. 섬을 뜻한다, 뭐 지역명 뜻한다, 뭐 말은 많은데 누구도 그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명칭으로서 이도다원이 됐구나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 뜻의 기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얘기가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다 보니 요거 뜻도 일본에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도다원으로 통칭하는구나. 그냥 고려다완, 이도다완이라고 통칭하는구나. 일본에서 그렇게만 인식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요. 어차피 정답이 안 나오는 거 계속 찾아봤자 어차피 정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보내 공식 명칭을 그냥 이도다완이나 하나 보내, 고려다완이나 하나 보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분청사기를 제가 특별점 뭐 이런 거 분청사기를 좀 봤는데 예, 예. 진짜 이남은 그거는 제가 감동을 받고 이제 굉장히 감탄했는데 저는 어떤 무슨 기계적인 그 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했던 그래서 손으로 안 한 것 같더라고. 아 손으로 한 거는 물론 손으로 했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그만큼 공력을 들이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남은 그릇들을 보면은 분청사기 중에 이남은 그릇들을 보면은 확실히 아 공력을 많이 들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대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서 대접을 받았겠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월산대군 그릇같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당시에는 품격이 있는 그릇으로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대 박물관에 가면은 아까 전에 월산대군 그 그릇과 또 비슷한 형태의 항아리가 있어요. 고려대 박물관 한번 방문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거는 고려대학교 그 건설하다가 옆에 또 확장 건설하다가 튀어나온 물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가 눈 감고 자다가 갑자기 하나를 얻은 격이 됐는데 그런 유물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근데 아까 전에 말한 월산대군 그거보다는 조금 덜 예뻐요. 격이 조금 덜 예쁘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유물이니까 가서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이바이어대에서 그 분청사기만 특별히 보셨습니까? 예예예. 예, 예. 거기 봐가지고. 이화여대 박물관 자주 가세요? 자주는 안 가고 특별전을 보러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출신이 계세요 여기? 많죠. 많아요? 여러분 이화여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 박물관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야 우리나라 박물관 그래서 대학 박물관은 이대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화여대 박물관 수준이
너무 칭찬해서 가서 봤다가 에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이용보다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 그 대학박물관 레벨에서는 이외대가 손에 꼽혀요.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대박물관 특히 또 특별전 기획전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이 이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열심히 배워요. 그 사학과 출신이나 아니면 그런 미학 연구하는 쪽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학생들이 딱 섰다가 설명도 해주고 그 타임이 되면은 가가지고 유물 설명도 해주고 뭐 오디오 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은 문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도 하고 나중에 문화재청장도 이대 출신 한 명 나온 적도 있죠. 그만큼 대학교가 좀 실력이 있다. 인풋에 비해서 좀 사람을 잘 교육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 출신하면은 좀 신뢰가 갑니다. 얘는 좀 학교에서 공부 좀 시켰겠네. 이런 느낌? 서강대랑 서강대 사람 하면은 좀 학교에서 공부한 느낌 나잖아요? 열심히 때려 패서 공부시킨 느낌? 근데 이대도 좀 학교가 좀 그러시고 교육을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이대 사람들은 다들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콧대가 좀 높고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연고대 들어간 친구들은 고시공부만 하더라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 친구 중에도 고대 들어간 친구는 결국에 뭐 고시만 하다가 나중에 저 증권회사 들어갔고. 고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도 다환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예, 예. 완전히 이도 다환에 대해서 식격화를 해서 그때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일본에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굉장한 지성인이었어. 아 맞아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이도 다환이라는 그릇 자체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이 아무것도 아닌 형태 같은 이 그릇을 선택한 다환들이 위대하다고 평을 한 겁니다. 그 다환들이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뭐 가까이 가서 뭐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 꽃이 됐다는 등 뭐 그런 비슷한 시야처럼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그릇인지도 불구하고 위대했던 다환들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그릇은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일본인의 혼과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선물이 아니고 고려물이 아니고 바로 일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거는 근대적 사상과 연결시킨다면 여러분 중국이나 조선은 자원 인력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근대된 일본이 너희들을 개화시켜줬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릇이 조선시대 때 진짜 막그릇이었는지 아니면 막사발이었는지 뭘로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하는 건 일제감정기 이후부터 이제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진짜로 막사발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다 지방유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인데 지방유에서도 만들어져 무조건 허접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도 이 그릇이 어떤 식으로도 제사그릇을 썼다는 주장도 있고 착그릇으로 썼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뭐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릇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위대한 찻잔을 썼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모릅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이 그릇들은 유입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 그릇들을 이도다환 찻그릇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끝난 전후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전 뒤부터 갑자기 이 그릇들이 팍 쏟아져버려. 그래서 찻그릇이 하면 이거 써야 된다는 인식이 쓰여져 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릇들은 이미 단종됐다는 거. 조선에서도 이미 생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생산이 끝난 그릇이 되 보니까 그릇의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도 이것과 유사한 그릇들을 제작해달라고 이미테이션을 제작해달라고 그래서 부산에 요가 만들어져서 이미테이션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마 수량이 부족하고 수량이 이제 대량 생산 물건이 끊어지면서 단종되면서 생겨나는 그거 있잖아요. 귀한 물건이 되면서 생겨난 그거 그것 때문에 더 부각되는 어떤 가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러 이슈가 붙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릇도 정확하게는 의도를 몰라요. 근데 이후에는 일본인들은 그렇게 더 강력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화를 시킨 것처럼 이 그릇도 별거 아닌 그릇들일지 몰라도 우리
일본 차인들의 선택으로 해서 위대한 그릇이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철학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심리관까지 투영시켜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도다완 쪽을 보시면은 이도다완 관련된 책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관심 있어 보여. 정답이 없어요. 추정만 있지. 이게 왜? 일본인도 모르고 우리나라 다음도 몰라요. 그걸 막 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이론이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 위대한 시절에 만들어진 그릇이 뭐다? 분청사기. 즉 세종과 세조, 조선사 최고 전성기 성종까지 최고 전성기 시점에 제작돼서 널리 퍼진 그릇이 바로 이 분청사기였습니다. 군인한테는 둔발라 던지신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근대 이후에 이름 붙여진 거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은 사기, 뭐 그릇,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용어, 이나문, 무슨 뭐 귀, 이 전부 근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들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론 이런 거를 자기들만의 그 용어로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붙인 거 있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조선 근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또 고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미술사 관련된 용어들이 다 그렇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용어 정확하게 운영하는 거는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용어들은 근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개발돼가지고 등장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야, 여러분, 그럼 요 정도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백자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